이 책을 보면서 보니 그 책을 펜으로 쓴 게 아니고 어떻게 생활이라든지 자기 몸으로 쓴 그런 책. 그래서 그 조금 서문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한지 관계인지 연구된지 잘 몰랐는데 역시 운동가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런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실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걸 2중, 3중, 4중, 5중으로 체크해 본 결과 아 이건 진실이 확실하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런 조건에서 정말 내가 어쨌든 한 십몇 년 동안 스스로 운동가다 혹은 혁명가다 스스로 자처하고 살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운동가로 자처한 것에 양심이 있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받고 유린당하는 북한 민중을 못 번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노출된 분들, 저하고 같이 잡혀서 노출된 분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3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피땀이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의 연대의 그런 희망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실현과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작은아마 하나의 의미 있는 기린돌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중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갔을 그 당시에는 북한 인권 문제나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힘이 되고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제 몫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북한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줌으로 해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어둠에 쌓였지만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더 많은 굳은 결의를 가지게 됐고요. 같이 해서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